휴가를 즐거워 가세요. 두피알 측정해 드립니다. 야, 책내주셨어. 아이고. 공대생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이번 이제 공작수 이화인데요. 많이 본 얼굴이죠. 제가 사실 좀 섭외력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분을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작품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마법사의 노래에서 말포이를 슬리진으로 보내고 해리포터를 그리핀도르로 보내 기숙사 배정 버전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모자는 쓰는 모자잖아요. 네. 그래서 부피 온도를 측정하면 좋겠다. 머리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좀 높으면 탈모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탈모 측정 헬리콥터 모자. 이번 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해요. 제가 탈모인지 아닌지. 모자... 넌 유전을 거역할 수 없어. 네, 저 뭐 유전을 거역할 수는 없죠. 이걸 뭐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보시면 온도가 31도 이하인 사람들은 머리가 풍성하다고 풍선핀도로. 와, 특히 어디를 측정하나요? 정수리를. 아, 딱 정수리요? 네,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 없기 때문에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냄새가 좀 많이 나겠네요, 모자에. 두 번째는 32도에서 33도 사이는 M자 탈모가 M자 부프. M자 부프. 네, 그리고 34도에서 35도는 정수리가 터지는 O형 클로. 독수리가 지금 대머리 독수리에 울고 있어요. 36도 이상이면 이제 빡. 네, 그렇죠. 빡빡 때린. 빡빡 때린. 아, 말포이나 볼드모트. 네. 아,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약간 빡빡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네, 너무 네이밍 센스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내부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모자에는 가속도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얘를 움직이거나 툭 치면 얘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뭐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아두이노고. 네. 이게 그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아, 이게 온도 센서구나. 네. 네. 적외선 온도 센서에서. 네. 원거리에도 온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입을 움직이는 서버모터. 네. 이쪽에는 뭐 눈과 뭐 귀라 이런. 귀가 있나요? 꼬랑지. 아, 네네네. 꼬랑지로 움직이는. 네. 모터. 아, 그리고 안에 스피커도 들어가 있어서 말과 말 나온 게 안에. 네. 이제 스피커가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제 두피열 측정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이렇게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풍선핀 도르가 아니면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탈모일 리가 없거든요. 뭐야? 이거 약간 은근히 기분 나쁜데요? 제가 그러면은 몇 번가요? 있다. 마침 제가 레몬클로 옷을 입고 왔어요. 만족합니다. 나무님 이제 빡빡 때린 나오면은 약간 옷값 하는 거예요. 아, 나무님 뭐 한번 써보시죠. 두피가. 아, 나무님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이거 약간 앞으로 좀 당겼어야 됐어요. 어렵군. 현재 준비도 되지 않고 아버지 몸을. 와, 근데 대사 너무 잘, 너무 목소리 똑같다. 탈모면 10년 차에 탈모 샴푸 약도 꾸준히 먹고 있다고. 그래도 유전을 보시고 탈모계 10년 차셨어요? 속마음이다, 나오네. M자 푸푸.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M자 푸푸 32도에 33도 이 정도 측정이 됩니다. 좀 데이터로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노트북 데이터로요? 네. 볼 수 있죠. 제가 O형 클로라는 게 좀 약간은 안 믿겨지거든요, 솔직히.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O형 클로라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좀 높으시네요. 오늘부터 약약 좀 사먹어야겠습니다. 아, 예, 완성은 됐는데 제품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 재고 가세요. 네, 두피열 측정하고 가세요. 두피열 재고 가세요. 네, 두피열 재고 가세요. 두피열 측정하고 가세요. 혹시 두피열 측정하고 가실래요? 측정하고 가실래요? 20분째 아무도 안 오고 있는데 딱 한 명만 기다려 봅시다. 20 minutes later. 10분 서 있어. 네, 움직입니다.
뭐 두피가 건강하대요. 아, 진짜요? 31도 이하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번 해냈습니다. 여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음악이니까요. 음악이잖아요.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 버스킹. 아무도 안 오네요. 쓸쓸합니다. 과학을 사람들 아직은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게 문제인가? 야, 끔찍해졌어. 아이고.